3층에 우리 부식이 사무실 잠겨있던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부식이 대기발령 아니라 해고된 거야? 아우 얘기해. 나도 알 건 알아야지. 변변한테 직접 들으세요. 아, 들을 때 듣더라도 지금 얘기해줘. 해고당한 거 맞지? 맞아요. 아, 이놈의 자식은 중요한 얘기 나는 거 꼭 지 혼자 속을 끓여. 아, 야 괜찮아 괜찮아. 변호사 사무실 내면 되지 뭐. 아, 저 알려드린 김에 한 가지 더요. 미리 예방주사 맞으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 1년 동안 변호사 자격정지 당했어요. 뭐? 부식이가 뭐가 잘못해서? 이유가 뭐래? 그거야말로 변변한테 직접 들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선배! 어, 선배! 어허, 서방님. 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식이요. 변호사 자격 정지했는데 그거 무슨 소리예요? 자격 정지? 왜? 선배도 몰랐어요? 아니, 해고된 건 알았지만 변호사 자격 정지라는 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부식이 전화 안 받아? 아, 제때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 정말. 아, 그럼 문자 보내. 오늘 저녁 집에 와서 먹으라고 해. 뭐 그때 본인이 얘기하겠지. 밥만 먹으면요. 아, 그럼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생각하고 어서 문자부터 보내. 여기 주인 되십니까? 홍 대표가 보내서 온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녹음기 재생이 필요하다고? 예. 물건 좀 줘봐요. 예. 재생이 쉽지 않겠는데. 분명히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잡음만 들려서요. 한번 해보겠는데 장담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